2005년 2월의 밤, 서울 강남의 한 화상치료 전문병원에 화재가 났다는 소방서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서 구조대원은 화재 난 후 연기를 따라가 보니 불길이 시작된 곳은 바로 병원의 한 탕비실로, 문을 열자마자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면서 방화 흔적이 역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강남경찰서 5호군 형사로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오 형사는 화상병원 화재 사건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는데 탐문 끝에 가까스로 용의자를 찾게 됐습니다. 오 형사는 화재 현장에서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쇼핑백을 발견했고, 쇼핑백을 만든 회사로 전화해서 한 편의점에 납품했다는 답변을 듣고 편의점의 CCTV를 보게 됐습니다. 오 형사는 CCTV를 통해 쇼핑백을 사간 여성을 확인하게 됐는데, 첫인상은 예쁜 얼굴이 범죄자 같지 않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방화를 한 방화범은 바로 29살의 엄인숙으로, 우리가 여성 연쇄살인범 1위로 꼽는 엄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경찰은 엄여인에게 범행 이유를 추궁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갑자기 실신을 하자 경찰은 당황하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린 엄씨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불꽃에서 자신의 죽은 딸이 보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엄씨는 오래전에 불의 사고로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딸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고, 불꽃만 보면 딸의 환영이 보여서 불을 질렀다고 방화 이유를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엄씨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방화 사건은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로 전환됐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뜻밖의 제보자가 나오면서 사건이 전환됐습니다. 화재 사건 며칠 뒤 한 남자가 강남 경찰서를 찾았는데, 그는 바로 엄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엄씨의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결혼을 두 번 한 누나의 남편이 모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 형사는 남동생의 제보로 엄여인의 방화 사건이 단순 방화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남동생의 이야기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엄씨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고, 평소 엄씨가 천사 같은 얼굴을 해서 모두를 속였고 그동안 저지른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알게 됐습니다. 엄씨는 두 번의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과 결혼 직전인 어느 날 남편이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게 됐고, 다음에는 밤사이에 눈이 뚫리는 일을 당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본 의사는 세균에 감염이 됐다고 진단했고, 결국 남편의 오른쪽 눈은 실명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했고, 엄씨는 간호를 했는데 극진히 간호를 하면서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엄씨와 남편은 2세를 임신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됐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링거 맞은 자리가 자꾸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기고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사망 원인은 봉화 직염이라고 하면서 세균이 피부에 침투해 생기는 급성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남편에게 이런 증상이 왜 나게 됐는지 결국 밝히지 못하게 됩니다. 엄씨는 남편이 사망을 했지만 남편의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영혼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엄씨의 첫 번째 남편도 의문의 사망을 하게 됐는데 뇌진탕 두 번과 실명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간 것도 세 번.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서 사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편도 얼마 못 가서 사망을 했는데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경찰은 엄씨를 체포하지만 또다시 실신을 했고,
간질 증상까지 보여서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의사는 엄 씨가 아무런 병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영사는 엄 여인의 오빠를 찾아갔는데 오빠와 어머니가 모두 눈이 먼 상태였고 희생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은 잠들기 전에 엄 씨와 단둘이 있었고 술을 권해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의 보험금은 4억 6천만 원으로 엄 씨가 영원 결혼이라고 악착같이 결혼했던 이유가 바로 보험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 여인은 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 마약을 사는 데 썼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진짜 이유는 사치 때문이었습니다. 오영사는 구치소에서 엄 씨가 생필품을 사달라고 해서 시장에서 사줬더니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다 줬다고 합니다. 자신은 속옷조차도 명품 브랜드만 사오라고 하면서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엄 씨의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보다 더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엄 씨의 두 번째 남편 여동생은 잠을 자는 동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불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여동생의 오빠는 오빠 조심해 라는 소리에 일어났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도망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중화상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 엄 씨가 방화를 한 날은 집을 팔고 돈을 챙겨서 이사를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와 동생은 이사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형사는 엄 씨에게 왜 불을 질렀냐는 질문을 했지만 엄 씨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엄 씨는 불이 난 이후 온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아이를 맡아줬던 베이비시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엄 씨의 가족을 반갑게 맞아줬고 엄 씨의 가족들에게 안방까지 내주게 됐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나가지 않고 집을 구하는 것 같지 않는 엄 씨에게 조심스럽게 나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베이비시터의 집에는 불이 났고 부부와 딸은 중화상을 입은 가운데 베이비시터의 남편은 사망을 했습니다. 엄 씨에게 불을 지른 이유를 묻자 나가달라고 해서 화가 나서 방화를 했습니다. 라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엄 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20대 여자를 만나게 됐고 금방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엄 씨 아이가 아파서 폐부종으로 사망을 했고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엄 씨는 20대 여자와 아기의 유해를 뿌리는데 함께 가기로 했고 그날 밤 동생이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20대 여자는 엄 씨가 건네준 음료수를 먹었고 눈이 찔려 동공이 녹았고 안구를 적출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는 엄 여인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는데 정신 감정 분석 결과 꾀범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멀쩡한 정신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서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엄인숙은 2021년 현재에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16년째 복역 중입니다. 엄인숙은 무기징역으로 인해서 복역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혹시나 밖으로 나온다고 해도 같은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자들은 자신이 지금 무기징역으로 해서 교도소에 오랫동안 있는 것도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이 엄 여인은 그대로 감옥 안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